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원의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되어 있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증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당선인 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당선인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고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신 김진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장애여성 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진은선 소장님 모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이현미 서울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사서원 지부장 오대희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장애여성 공감 이진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전은경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5월 7일 서울시는 사서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서 현재 사서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담보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서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를 해왔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서원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원법 제42조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감독할 권한이 있고,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동법 구조에 따라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시도에 대한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의 요구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할 조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 당선인과 김선민 당선인의 발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혜정 대표님, 김지석 교수님, 진은선 소장님의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이현미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김윤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적자를 낸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돌보는 종합재가센터 12곳을 4곳으로 통폐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사원까지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공공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뼈아픈 첫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사원 폐지는 공공돌봄을 포기하는 묻지마 민영화의 첫 시작입니다. 혼자 움직이지 못해 돌봄 SOS 등의 지원을 받는 노인과 돌봄 취약계층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서사원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돌봄의 질을 하향 평준화하고 좋은 돌봄 일자리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서사원 폐지를 철회하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돌봄도 포기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서사원 폐지를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까지 통보했습니다.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고사시킬 속셈입니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돌봄의 영역에서 공공의 불씨를 어렵게 이어왔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으려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돌봐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라져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분들은 이제 누가 돌봅니까? 평소 약자와의 동행을 그렇게 강조하던 오세훈 시장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칸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고 일해왔던 돌봄 노동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실 이분들께 오 시장은 뭐라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2011년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에 반대해 공포를 거부하고 법원에 무효소송까지 제기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봄마저 망친 나쁜 서울시장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원 지원 폐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하십시오. 바로 일주일이 마지막 기회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김혜정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 시정 목표입니다. 세입 여건이 어려워도 시정 기본 가치 투자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4월 26일 서울 시민의 공공 돌봄을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야 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공 돌봄의 거점으로서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돌봄 사례, 긴급돌봄 사례, 가족 청년 돌봄 등 사회적 필요도가 높은 돌봄 서비스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평가로 폐지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회 결정은 정부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이며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5월 7일 서울시는 재정지원 중단 통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자체 수익 창출 및 비용 절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며 2024년 인건비 등의 필수 경비 집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 신청 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수익 창출의 기관입니까? 시민의 공공 돌봄을 책임지는 기관에게 자체 수익 창출 및 비용 절감안을 모색하라가 아니라 공공 돌봄 기관으로서 시민의 필요도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 돌봄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가 맞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서사원 조례의 폐지 조례안에 제2 요구권을 행사하기는커녕 서울시의회 폭거를 이어받아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하는 행정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가 해야 할 행정은 폐지 조례안 제2 요구권 행사와 1%도 안 되는 공공돌봄을 지키겠다는 보장과 약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약자를 차별하며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민생 파탄의 결정들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공공돌봄을 요구하는 서울 시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공대위는 서울 시민의 공공돌봄 요구와 돌봄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요구를 모아 서사원을 지켜내기 위해 지치지 않는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석 교수입니다. 국민의힘 중심의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한국사회의 지방의회가 자치권의 맥락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는 특별시의회 기본조례는 제4조 1항에서 서울시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야 한다고 규정받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판에 스스로 설정한 원칙을 위배하는 결정이라면 단순 자치권의 문제로 회귀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의원들과 서울시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수익성 없는 돈 먹는 하마라고 매도하고 있고 민간에 비해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받아가는 염치 없는 노동자들이 득식을 거리는 조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 입법을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무능하기만 그 사회서비스원의 염치 없는 노동자들이 코로나 시기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던 코로나 확진자들을 돌보기 위해 실제로 코로나 감염을 불사하고 시민 돌봄의 책무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바로 그 노동자들 아닙니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상태가 너무 중증이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거동도 불편하여 도저히 돌봄 노동자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변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을 찾을 수 없을 때 애태우는 노인과 그 가족의 손을 붙잡아주고 한 명으로 안 되니 두 명의 노동자가 찾아가서라도 주민 돌봄의 책무를 끝내 외면하지 않았던 바로 그 노동자들의 조직이 아닙니까?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기관을 만들어내고 그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최일선에 있던 기관이 아니던가요?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은 그저 알아서 버텨내라고 외면하는 게 맞다는 결정이 이번 서울시 의회의 결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결정이자 우리 이웃에 있는 돌봄 노동자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는 결정입니다. 심오한 법리를 동원하지 않아도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노동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이미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주민들에게 서울시 의회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간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정중히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제의를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도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규정한 중앙정부 주무부처로서 부여받은 책무와의 권한, 즉 제의 요구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업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과 돌봄권 그리고 노동권을 둘러싼 시민 모두의 싸움입니다. 사실 이 싸움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업장과 그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답이 없으니 희생이 없이도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사회 서비스 제도의 기본 취지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기관에서조차 다시 노동자들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민 모두, 더 크게는 우리나라 주민 모두의 싸움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정녕 그 싸움이 전면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오세훈 시장은 시민을 등에 업고 서울시의회에 당당히 제의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여성 공감 진은선입니다. 저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여성입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쟁으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돌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이 공공의 기능을 못한다면서 예산 대비 성과를 비판했고 김영욱 서울시 의원은 공공돌봄의 정상화를 명분 삼아 서사원 조례 폐지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 돌봄의 책임을 기만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2019년 사회서비스원이 서울, 대구 등에서 최초로 설립된 이후 각 시도에 생긴 지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사원이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적인 기반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조례 폐지의 근거로 활용하는 지금의 사태가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서울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예산 제대로 보장했습니까? 민원 제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돌봄 노동 현장이 지금의 법제도와 맞지 않는 한계와 어려움이 어떻게 현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서원과 함께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결국 정부와 서울시가 돌봄을 권리가 아닌 정치와 예산의 논리로 바라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돌봄을 시장에 내모는 행태는 또다시 돌봄의 공백을 저임금 단시간의 형태로 메우고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맡기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입니다. 2018년에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서 활동지원사의 업무가 제외되면서 실제로 8시간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돌봄노동 현장이 더욱더 가시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과 맞지 않는 변화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돌봄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문제로 두고 돌봄 노동의 가치 또한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후퇴하는 문제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부와 서울시가 의도하듯 돌봄이 까다롭고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동정의 대상으로 더 이상 취급되고 싶지 않습니다. 돌봄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더 두껍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자 사사원 폐지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사사원이 공적 돌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반을 만들고 법제도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의 틈을 채우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도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사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의권을 행사하고 돌봄의 공공성 보장하십시오. 우리는 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를 쟁취하고 더 정의로운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앞서 발언해 주신 분들 내용이 남겨 있어서 기자회견문을 요약 좀 짧게 낭독하겠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가족구조의 급변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맞아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과 활동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누군가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이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돌봄 노동자의 희생이 아니라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인정에 기반한 돌봄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그 무엇보다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제의를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것이 분명하므로 서울시장에게 제의 요기를 지시해야 한다.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후퇴시킨 이번 결정은 시민들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돌봄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공공이 맡아야 하고 서사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례 폐지가 아니라 서사원이 공공돌봄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의권을 행사하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제의 요구를 지시하라.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